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방송인 A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던 터라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